멋 내고 시간 내서 찾아가는 비싼 맛집이 아닌 우리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동네의 작은 밥집.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우리 동네 밥집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도 4개 지역의 시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지역 40개의 동네 밥집이 참여한 백반이크는 사람들에게는 소박하고 따뜻한 시장의 인심을, 밥집 주인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32년 이 자리에서 하루도 시장 오면 다른 데보다 좀 더 주면 손님도 기분 좋고 우리도 기분 좋고. 뭐 몇 그릇 팔면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싸게 많이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는 거 보면 또 저도 만족하고. 손님들이 그래요. 점심 한 끼를 먹었는데 늦게까지 배가 고프지가 않다고.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또 보람도 있고 그래요. 모든 재료를 주위에서 공수를 바로바로 그때 해오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식 자체가 맛있고 신선하게 전달되니까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60대 돼 보이는데 이걸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깜짝 놀랐지. 효과 있구나. 의정부 사람들이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곱빼기 먹고 사리 먹고 그러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야. 너무 맛있고 감사하대. 10% 내지 15%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가 이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손님들, 다양한 연령층들께 오시고 저희도 노력하고 기대 많이 걸겠습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푸짐하게 계란도 두툼하게 해서 드리는 그게 좀 고객님들이 찾고 좋은 평가해 주신 답인 것 같아요. 너무 외진 데 있어서 정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주위 분들도 사실은 더 몰라요. 이번에 이 기회를 해서 진짜 손님 많이 들었어요. 앞에 있는 식당들만 이용해봤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메탄시장 근처에 있는 식당까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많이 와봤던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도 좀 건강한 맛이고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손님들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정겨운 시장골목의 동네 밥집을 응원합니다. 전국에 숨어있는 동네 밥집을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백반이크는 네이버 플레이스와 함께 계속됩니다.